네, 월요일에 미국 주식시장은 비교적 좋은 출발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나스닥 선물이 지금 현재 1.38% 상승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S&P도 1.2, 그리고 다우 지수가 거의 1%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삼에서도 그리고 글로벌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었던 니콜라가 지금도 시장 전, 개장 전 가격에서 꽤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것도 뉴스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미래에셋 투자센터 서초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와 함께 글로벌 시황 체크업 해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잘 보냈어요. 자, 중국 어떻게 무난하게 반등을 한것 같긴 하던데요. 네,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난한 반등장이었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좀안 좋았던 IT 위주로 반등을 했습니다. 뭐 지수 간단히 살펴보면요. 상해 지수 0.57% 올랐고요. 심천 성분 지수 0.61% 올랐습니다. 창업판도 1.42% 올랐고, 과창 50은 2.71% 올랐고요. 이제 홍콩의 항셍 지수도 0.56%, 또 테크 지수를 모여있는 항셍 테크 지수 1.94% 상승했습니다. 뭐 이제 본토의 거래 대금은 한 7,483억 위안으로 좀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또 후성관통으로 외국인이 한 31억 위안 정도 유출이 있었습니다. 매도가 순매도를 있었는데, 했군요. 네, 근데 환율이 요새 계속 안정적이고요. 중국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뭐 글로벌 라이브 시작한 이후로 지수가 전혀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뭐 제반 여건은 나쁘지 않고 오늘 무난한 반등장 나왔기 때문에 향후 잘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가장 또그 시세 많이 보는 이제 SMIC, 뭐 어당 급등락이 있어서요. 폭락했다가 좀 반등했었죠. 금요일날 한 6%대 반등이 있었었는데요. 그 이후로 좀 숨고르기가 있네요. 홍콩에서는 한 1.64% 하락했고요. 과창판에서도 한 0.63% 하락했습니다. 다른 IT들을 좀 오른 거에 비해서 좀 요거는 좀 오늘은 하락했다 볼수 있고요. 특징주 몇 개만 좀 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요새 그 휴대폰 렌즈 관련된 업체들 되게 좋잖아요. 뭐 홍콩에 이제 중국 업체죠. 홍콩 시장에 수노광학테크라는 게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오늘 4.56% 상승했습니다. 휴대폰 렌즈 출하량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8월에 한 22.3% 상승했다는 뉴스 있었고요. 또뭐 대표 업체로 이제 대만의 또 라간정밀이라는 게또 애플 밸류체인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같이 우리나라 업체들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우리나라로 같습니다. 치면 LG이노텍 이런 데인가 보죠? 네, 그런 업체, LG이노텍하고 이제 경쟁사죠. 이제 애플에 들어가는. 그리고 윤기실리콘자재라고 하면 태양광 이제 단결정 웨이퍼 업체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4.3% 오르면서 또 신고가 갔어요. 시장은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기업들 신고가 가는데요. 이제 10월에 오중전해가 있습니다. 중국은 총 7중전해가 있고 그중에 오중전해가 이제 경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14차 5개년 계획이 발표되는데 이때 이제 반도체나 미국하고 좀 그 분쟁이 생길 만한 것들은 세게 발표를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은 전혀 그런 분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굉장히 큰 육성 계획이 예상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오늘 요 태양광 업체들 좋았고 대표 업체인 이제 윤기실리콘자재가 신고가 좀 기록을 전 했습니다. 세계가 비슷하군요, 그죠? 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열풍인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내일 경제 지표들 뭐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실업률, 뭐 소매 판매 있어서 이런 거 내일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시장 이제 막판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시간의 지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네, 유럽 지수는 뭐 미국 선물만큼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닥스는 한 독일 닥스는 0.14% 하락하고 있고요. 영국 지수 0.04% 빠지고 있습니다. 좋지 않네요, 별로. 그리고 프랑스만 좀 0.22% 오르고 있고요. 유로스탁스 50은 보합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유럽은 어쨌든 프랑스가 하루 확진자 1만 명 넘는 등또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고요. 또 이제 잠시 후에 또 22 정리해 주시겠지만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미국 딱못 따라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11일에 금요일에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또그 아주 좀 지겹게 듣고 있는 디지털세에 대한 또 언급이 또 있었습니다. 이른바 가파세라고 하죠. 네, 가파세라고 하는데요. 그 베를린에서 열렸었고요. 프랑스 재무장관이 이제 브리노 르메르 장관이 또 발언을 했는데, 올해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OECD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도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초에는 우리 EU만이라도 도입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러면 디지털세가 뭐 저희가
간헐적으로만 뉴스를 접했는데 OECD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예.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서 그 올해 1월에 초안이 나왔거든요. 올해 말까지는 디지털세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자라는 예. 게 나왔는데 뭐 두 가지 원칙이 하나는 통합적금법이에요. 예. 이제 사업 이제 보통은 이제 본사가 있는 곳에서 법인세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조세 회피처에 본세를 둔다거나 뭐 아일랜드나 뭐 이런 데 가죠.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시장 소재지국에도 과세권을 인정하자라는 건데요. 이게 일례로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어요. 구글이 좀 그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유튜브에서도 수많은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요. 요거는 구글 코리아 소속입니다. 그럼 당연히 예. 유튜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엄청난 수익이 발생을 하죠. 아, 우리도 그렇다니까 그거 해가지고 거기서 예. 결제하고 그러면은 그렇죠. 많이 떼가요. 많이 떼가죠. 많이 떼가요. 예. 예, 에픽 게임즈하고도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시끄시끄한 예. 건데 자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요. 이게 어디 소속이냐면 구글 아시아 퍼시픽 싱가포르에 있는 네. 구글 아시아 퍼시픽 소속이기 때문에요. 이 수익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갖고 말이 많았던 건데 예. 뭐 단적인 예로 이런 것들을 야 이거 그 나라 시장에서 발생한 매출은 그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게 통합적금법이고요. 돈 번 데서 내라.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글로벌 최저한 세율을 두자. 이게 디지털세 다 같이 하기로 했는데 어떤 나라에서 우리는 0.01% 이러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저한 세율을 둬서 뭐 세율을 낮춰서 뭐 본사 유치 경쟁을 하는 나라가 나온다든지 하는 걸 좀 방지하자라는 거였는데 일종의 반 구글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네요, 이것도. 맞습니다. 치고 나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합의가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예. 일단 미국은 6월에 뛰쳐나왔습니다. 뭐 왜 우리 자국 IT 기업만 차별을 하느냐 이러면서 네. 뛰쳐나가면서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곳은 우리가 보복 관세 하겠다. 당연히 트럼프 식인 거죠. 네. 그럼 이거를 지금 개별적으로 시도하던 당연히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제일 먼저 시도를 했었고요. 예. 2019년 이제 작년 7월에 이미 도입을 딱 했더니 미국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보복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렸습니다. 뭐 치즈나 스파클링 와인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손 들고서 20년 말, 올해 말까지는 일단 유예하는 걸로 좀 이렇게 했고요. 영국이 예. 또 여러 가지 그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그 제가 찾아보니까 예. 8월에 도입을 했더라고요. 네. 영국은. 근데 2% 그 이제 매출의 2%를 도입을 했는데 요 빅테크들이요. 이거를 다 수수료 인상으로 가격을 전가했어요. 2% 정도 하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매출의 2%면 사실 큰 거거든요. 예. 이익의 몇 퍼센트가 아니고. 근데 아, 매출의 2%를. 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제 개발자들한테 전가시킨다든지 개발자들한테 분배하는 거에서 뺀다든지 아니면 네. 광고주들한테 더 받는다든지 광고비를 인상한다든지 해서 다 전가를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영국은 또 브렉시트 이후에 미국과 개별적인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또 취소하기로 또 좀 그런 언론 보도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사점을 보면 일단은 조세 회피처라든지 우리나라 구글의 논란처럼 이 빅테크들도 예. 좀 양보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예. 과연 이제 지금 이제 OECD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한들 자국 IT 기업들을 그 규제를 할 수 있겠는가? 미국에서는 이 기업들을 좀 지켜야 되는. 아니 그래야지 자기네들도 거기다 뭐 벌금이라도 때리고 뭘 하겠지. 그렇죠. 여기서 네. 털리고 저기서도 할 수가 있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좀 지켜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디지털세를 매출의 2% 3%를 낸다 한들 빅테크들의 시장 지배력이 떨어지겠는가. 그렇죠. 아까 이제 영국의 사례처럼 뭐 가격을 전가해서라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요. 그건 결국 또 뭐 소비자한테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각국에서 어쨌든 규제하는 건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 미국 빅테크들은 고용도 많이 하지 않고 네. 전통 산업들의 피해를 주는 업종이 생기고 예. 이래서 규제를 해야만 한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있었던 공감대인데 예. 이렇게 한들 시대적 흐름인데 이 산업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결국 소비자의 니즈에 의해서 이 산업은 커지고 그 자리는 결국 외국 기업이 차지하게 되는 오히려 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게 유럽에서 증명이 됐다고 보이거든요. 유럽에서 팡이 그 클 수 없었던 원인도 다 이런 거 있지 않았나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예전에 뭐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처음 개발됐을 때 30km 이상 운행을 못하게 한다는 뭐 이런 식의 규제가 아닌가 예.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국 증시 이제 개장이 약 1시간 16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자, 정리해 보죠.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선물 지수 좋습니다. 나스닥이 일단 올해 그 금요일과 다르게 제일 세고요. 1.26% 상승 나오고 있고요. S&P 500도 1.14%, 다우존스도 0.86%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중국부터 좀 빨리 넘어온 게 미국 시장에 정말 이슈가 국지한 예. 게 많이 있어요. 예. 뭐 일단은 엔비디아가 ARM 인수를 공식 그러니까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8월 3일 처음 글로벌 라이브 첫 시간에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결국에는 이제 400억 달러의 인수 이게 얼마에 샀던 거죠?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320억 달러에 샀습니다. 이게 한 3, 4년 됐나요? 2016년 16년 네, 그러면 샀습니다. 한 4년 정도 됐는데 네. 4년 동안 해서 80억 달러를 벌었다? 뭐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게 ARM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헤게모니는 예. 쥐고 있지만 그렇다고 매출과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좀 또 자금난이 있고 그래서 오늘 소프트뱅크는 9%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일본 시장에서. 그래서 뭐 소프트뱅크는 간절히 좀 원했던 딜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ARM이라고 하는 회사가 저전력 반도체 설계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전 세계 스마트폰의 한 95% 그리고 태블릿 PC의 한 85%가 네. 이 ARM 기반의 설계를 바탕으로 한 이제 AP 이제 휴대폰의 CPU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요거를 쓰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사실 인텔의 실현의 시작은 ARM이었다고 예. 하는데요. 왜냐하면 CPU 하면 인텔이었는데 이걸 ARM 기반들이 먹고 있었으니까요. 애플은 향후 이제 노트북 이제 이내 맥의 CPU도 ARM 기반으로 자기들이 설계하겠다고 했고요. 네. 또 젠슨 황이 인수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컴퓨팅을 위한 ARM 칩 설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겠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용 CPU도 ARM 기반으로 자기가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원래 인텔이 꽉 잡고 있는데 아니에요?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인텔은 참 이래저래. 인텔 진짜 네. 우리는 진짜 이 뭡니까 CPU라든지 이런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은 혹시 말씀드린 인텔밖에 몰랐거든요. 그렇죠. 원래 네? 그랬습니다. 인텔 인사이드 그거 아닙니까? 네. 그게 모든 걸 보증하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근데 진짜 기업은 한순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네. 지금 인텔이 뭐 완전히 뭐 낙오를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인텔이 이렇게 뭐 에? 가벼이 여길 만한 그런 화제가 된다는 것 자체도 네 맞습니다. 참 적응이 안 되네요. 격세지감이죠. 네. 어쨌든 그렇게 되면 뭐 근데 엔비디아에다 ARM 붙여버리면 또 다른 독점 이슈 이런 건 안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모든 네. 업체들이 예. 뭐 퀄컴부터 해서 AMD, 삼성, 애플 다 이 ARM 기반의 설계를 하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요. 독점 시비가 굉장히 많이 불거질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사업 영역에서 다 엔비디아의 경쟁자들이 ARM 칩을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젠슨 황은 어쨌든 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예. 미국, 영국, 그다음 유럽 연합 그리고 중국의 그 반독점 규제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이제 조선 그 회사 뭐 예를 들면 현대중공하고 대우조선해양으로 합병하는 네. 것도 가서 다 승인 받듯이 그죠? 맞습니다. 이거 네. 영향을 받는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돼서 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퀄컴에서 NXP 반도체 네덜란드 기업을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해서 예. 걸리는 나라가 9개가 있었고 한국도 있었어요. 여덟 예. 개 나라가 다 승인했는데 2018년에 중국이 승인을 안 해주는 바람에 무산된 예.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험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18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18개월. 이게,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엔비디아 품이 들어갈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젠슨 황은 당연히 머리를 낮춰서요. 그 오픈 라이센스 모델 누구에게나 예. 개방하는 이거를 예.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영국에서도 이런 반발이 있어요. 이게 노동당에서 이 영국의 가장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업이 미국이 인수를 해버리면 예. 이게 영국 내 이제 실리콘밸리로 결국 갈 것이고 예. 영국 내 양질의 일자리도 뺏길 것이다. 그래서 반대를 해야 된다라고 영국이 일본의 손정이 소프트뱅크에 사는 거하고 다르죠. 엔비디아가 사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보는 거는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젠슨 황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본사 캠브리지에 있거든요. 그 유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IP랑 특허도 영국에 계속 귀속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달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승인이 다 날지 결국 중국은 승인을 해줄지 네.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ARM 차이나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예. 이 ARM 차이나라는 거는 뭐 방송에서 얘기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분이 그러니까 ARM 코리아도 있거든요. 예. 당연히 ARM 코리아의 지분 100%는 ARM이 가지고 있겠죠. 아니 그러면
ARM 코리아, ARM 차이나도 애초에 그 손정희 회장이 ARM 살 때 그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에요. 그럼요. 다 100% 자회사였으니까. 그러면 장사 잘 했네. 여기서 또 꽤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요거를 51%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꼬였는데, 예. 이거를 그 2018년에 팔았거든요. 요 51%를 허우한 혁신펀드라는 데 팔았는데요. 네. 예. 근데 이 허우한 혁신펀드는 역시 또 뭐 ARM이 같이 들어가 있긴 한데, ARM과 호프 투자관리공사의 조인트 벤처예요. 요건 뭐 투자관리공사니까 이제 국영 이제 투자공사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투자자는 중국 투자공사 CIC 그리고 실크로드 펀드는 이제 중국 정부 자금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선전 선예 그룹 중국의 그룹 그리고 싱가포르 테마셋 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어쨌든 ARM 아키텍처의 중국 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ARM이라는 상호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51%를 넘겼기 때문에 ARM의 영향력을 온전히 미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 최근에 이제 불거진 일인데요. 이거 뭐 한 달 전에 한 달도 안 된 일입니다. 예. 그 ARM 차이나의 CEO 앨런 우라는 분이 계신데, 예. 이분을 이제 본사에서 해임을 했어요. 네. 어떤 일이냐면 그 ARM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인 알파텍처라는 투자 펀드를 앨런우가 만들었거든요. 예. 이거를 이제 또 중국 내 고객사들이 이 펀드에 투자하면은 라이센스비를 할인해 줬는데, 예. ARM 본사에서 보니까 이거 이해상충이다. 그래서 해임을 시켰는데 앨런우는 불복을 했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ARM 차이나 직원들이 200여 명들이 공개 서명을 하면서 중국 정부에 탄원을 올립니다. ARM 차이나는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정부가 나서 주세요. 앨런우를 개입을 지금... 해달라는 거예요? 네,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인 직원들이. 예. 야, 이러면 좀 꼬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그 이제 독점 이슈로 가더라도, 야, 그럼 ARM 중국 가서 ARM 차이나한테 받으면 되나? 라는 이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쨌든 뭔가 구멍이 하나 생긴 거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또 그 엔비디아 인수 후에 독점 논란과 맞물려서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는 들어가서 돈을 잘 벌 때까지는 좋을 때가 있는데 그렇죠. 나올 때는 야반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극한적으로. 예, 예, 맞습니다. 아니 뭐 못 나가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뭐 도장 안 찍어주고 뭐 무슨 세금 때리고 그러니까 예. 제가 아는 분도 아주 어렵게 엑시트한 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아주 고약하게 걸렸네요. 그죠? 뭐 예. 이 불씨는 소프트뱅크가 만든 거죠. 이거 예. 하면서 이거보다도 더 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아 틱톡. 예. 네? 오라클의 품에 안긴 겁니까? 이게 뉴스가 네 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일단 주말 새에는 예. 그 이제 바이트댄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매각하느니 그냥 사업 폐지하겠다, 안 팔겠다라는 뉴스가 주말 새에 네. 나왔었고요. 근데 아침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 우리는 인수가 불발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배제됐습니다. 네. 아 그러면서 바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예. 오전에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이제 CNBC에서 보도를 했는데 예. 오라클이 선정됐습니다. 예.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예. 오후에 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로이터에서 매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매각이 아니라 기술 제휴 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은 아니고 매각 된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전 거래에서 7.37% 오라클이 오르고 있는데 오르고 있죠. 근데 네. 그게 기술 제휴가 더 좋아요 오라클한테.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기술 제휴 업체라는 거는 그 오라클이 이제 기술 파트너로서 오라클도 클라우드를 하잖아요. 예. 그 틱톡 미국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다 어디로 가는 거냐면 오라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엄청난 그 클라우드 클라이언트가 생긴 거죠. 고객이. 예. 엄청난 고객이 생긴 거기 때문에 오라클한테는 굉장히 좋은 건데요. 자, 그러면 일단 분명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니다. 아니다. 탈락. 그리고 오라클하고는 무언가를 하려고는 한다. 예. 인수든 기술 제휴든 아직 그거는 확정 발표는 안 났어요. 네. 뭐 바이트댄스도 아직은 그 관련 성명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술 제휴로 가면서 추천 알고리즘은 빠진다. 중국 정부가 이거 안 된다고 한 거잖아요. 네. 추천 알고리즘.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를 빼고 인수를 하면요. 약간 데이터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제 사견이긴 한데 그냥 클라우드 고객으로 모셔오는 게 오라클은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저희 요거 커버하는 오라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커버하는 이제 김수진 연구원이 뭐 요 코멘트 보고서를 썼는데 네. 일단 왜 오라클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냐면 일단 예. 공동 창업자인 이제 레리 앨리슨이 테크 기업들 중에는 정말 드물게 친트럼프 성향입니다. 오라클에? 예, 오라클의 공동 창업자이면서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트럼프랑 굉장히 친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오라클하고 같이 인수하려고 했던 이제 사모펀드 세콰이어하고 제네럴 애틀랜틱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틱톡 지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오라클하고 연결이 되는 그 매개체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도록 대형 클라이언트 확보한 건 좋은데 예. 만약에 인수를 할 경우에 네. 그 얘네가 지금 현금이 한 110억 달러 정도 있대요. 현금이. 근데 가용할 수 있는 게. 근데 틱톡의 기업 가치가 한 500억 달러로 추정을 하거든요. 틱톡만. 근데 그게 미국 매출 비중이 한 20에서 40%이기 때문에 네. 오라클이 갖고 있는 현금보다 좀 비쌀 거예요. 아마 이걸 인수하려면. 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좀 현금 부담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아, 오라클도 금고에 이렇게 돈이 많지 않네요. 사실 조금 경쟁에서 도태됐었잖아요. 100억이면은 10조 좀 더 있다는 예, 거 아니에요? 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영향은 좀 미미하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저희 김승현 의원이. 안 됐어도. 네, 왜냐면 이것 때문에 오른 게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렇죠. 최근에 좀 조정받은 현 주가 수준에서 영향을 좀 미미할 수 있고, 어차피 틱톡은 정치적 영역이었다. 트럼프가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네. 뭐, 요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요 이슈 관련해서 또 저희 인터넷 담당하는 정용재 위원이 또 코멘트를 냈는데. 예. 요거는 페이스북과 스냅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예. 왜냐면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갔다면. 예. 정말 강력한 경쟁자의 탄생으로 보는 거거든요. 아하.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애저와 연결을 해서 예. 엄청난 그 경쟁자가 될 수 있었지만 오라클이 인수를 하건 아니면 그 그냥 협력으로만 가건 뭐 이거는 페이스북과 스냅한테는 좋은 거다. 그래서 이미 크리에이터들은 인스타그램에 그 릴스라는 게 이제 틱톡하고 비슷한 걸 내놨어요. 그리고 네. 스냅챗도 스토리라는 걸 내놨는데요. 아, 그래요? 이 포맷이라는 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뭐 유튜브도 처음에 보시면은 처음엔 다 짧은 동영상들이 세로로 돼 있는 것들이 막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그 휴대폰으로 보시면. 그래서 이미 좀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 같다 해서 요렇게 인수가 불발되거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경우는 페이스북과 스냅엔 좋은 일이다. 요렇게 좀 코멘트를 좀 그렇군요. 했습니다. 현재요, 여러분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테슬라가 장전 거래로 2.45% 오르고 있네요. 9불 14센트가 올라서 381달러 선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도 여러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미리 좀 네. 알려드립니다. 자, 계정의 특징 종목 좀 볼까요? 네, 이뉴모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렵죠? 이뮤노메딕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예. 코드는 IMMU입니다. 지금 106%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106%? 예. 요게 이제 그 ADC 항암제 개발 업체거든요. 예. 근데 길리어드 사이언스가요. 예. 한 210억 달러 수준의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주당 88달러인데요. 이게 예. 금요일 종가가 42.25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한 108% 정도 되죠. 근데 그래서 지금 거의 뭐 88달러 좀 근접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이뮤노메딕스라는 회사가요. 올 4월에 FDA로부터 그 3중 음성 유방암 이제 ADC 항암제인 트로델비를 승인받았어요. 예. 이게 승인받았는데 이제 ADC 하면 이제 국내에 뭐 레고캔바이오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항체 약물 결합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예. 이거 당사 이제 그 김승민 연구원한테 좀 물어봤더니 항체는 지금 뭐 항체 치료제 이렇게 많이들 들어보셔서 예. 항체는 항원을 잘 찾아가는 거거든요. 예. 항원이라 하면 뭐 바이러스 지금 같은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될 테고 박테리아 그리고 암세포 이런 것들이 항원인데 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 중화시킨다고 하죠.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예. 중화항체라는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쨌든 그 우리가 1세대 항암제로 화학 항암제 그냥 머리 빠지고 그냥 다 폭격하는 독한 약물이 훨씬 더 세거든요. 예. 요거를 항체와 연결시키는 게 그 ADC입니다. 그 링커를 통해서 그래서 잘 찾아가는 것과 독한 약을 연결시키는 건데요. 그 저희 김승민 연구원 그 분석으로는 트로젤비가 한 2026년 되면은 한 20억 달러의 매출을 연간 기록할 것 같다. 예. 굉장히 이제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는 건데요. 뭐 그러면서 이제 3중 음성 유방암 3차로 허가를 받았는데 1차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차 치료제까지. 네. 그리고 또 19일 날 ESMO라고 해서 유럽 종양학회 열리는데 여기도 국내 업체들 많이 참가해서 글쎄, 그 예. 여기 또 이 업체가 이뮤노메딕스 참가해서 요거를 방광암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발표를 한다. 네. 그리고 유방암이 또 뭐 헐투 양성 유방암 등 다른 유방암도 많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그 적용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바이오 업종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레고캔 바이오가 오늘 그것 때문에 좀 오른 것 같은데 아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러면서 미국의 이런 중소형 바이오텍들은 이렇게 한 번에 인수하면서 뭐 100%씩 오르는 것도 가능하구나.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죠. 기술 수출을 한다고 하니까 다 돌아오잖아요. 예. 진짜 좋은 거는 니네에서 다 살게.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게 보니까. 그게 가장 센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제약업체하고 이런 바이오 벤처 이런 파이프라인 하나 정도 갖고 있는 회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만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게. 예. 예. 그런 케이스도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100%가 올라요. 근데 진짜 미국은 이 M&A 가격하고 거의 흡사하네요. 지금. 바로 하루 만에 아까 108달러인데 예. 107달러 딱 가버리네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리즈너블한 시장이라고 해요. 합리적입니다. 분들, 한국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중에 뭐 이 뭐라고요? 이뮤노메딕스. 이뮤노메딕스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손에 꼽겠습니다만 갖고 계신 분들은 참 째지시겠네요. 그렇죠. 이런 거 있으면 짜릿하죠. 아,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108%. 네. 맞습니다. 하루에. 예. 빠지지도 않겠죠. 이미 뭐 이수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3일상을 쳐야 되는 거예요, 거의. 예, 맞습니다. 자,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요.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도 빨리 이제 귀가하셔서 식사하시고. 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